요즘 같이 추운 날 건강을 위해 겨울산을 찾았다 돌연사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은 노인분들에게 요즘 산행은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재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눈 덮인 산에서 119 소방대원들이 한 남성이 실린 들것을 들고 급히 걸음을 재촉합니다. 청주의 한 야산에서 등산을 하던 73살 김모 씨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겪으며 쓰러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호흡이랑 맥박이 없는 상태여서요. 구급차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병원을 이송을 했습니다. 경찰은 평소 고혈압을 앓던 김 씨가 추운 날씨에 산에 올랐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낮에도 대한 강추위가 기승이지만 도심 인근 야산은 등산객들로 북적입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 찾은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리 아프고 답답하니까 조금 숨쉬기 운동도 하고 뭐 이런 행위는 거지요. 하지만 추운 날씨에 무리한 야외 활동은 몸의 혈관을 수축시켜 급격한 혈압 상승을 불러오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영하 5도인 강추위 속에 동네 야산을 30분 동안 올랐는데요. 현재 저의 혈압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최고 혈압이 무려 151을 기록해 등산 전 실내에서 측정한 것보다 30 이상 높았고 잠시 산책을 했을 때보다도 20 이상 높았습니다. 추운 날에는 특히나 열을 생성하기 위해서 대사가 많이 증가되는 상황이 되는데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서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의 위험한 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국 국립공원 탐방객 가운데 심장 돌연사로 숨진 사람은 모두 40명으로 추락사보다 2배 많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